니놈보다 이 몸이 한 수 위란 걸 보여지 마. 하, 말이 많군.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지. 뭐? 뭐야? 이 녀석! 이 강해져라! 아무개 힘! 힘! 야! 그렇다면 서사라 아무개 기운! 기운! 힘! 거기 서라! 서라! 거기 안 서! 이 조각은 내 거야. 너에게 절대 뺏기지 않을 거다. 그것이 뭔지는 알고나 있는 것이냐? 이 공태가 그거 마법 천자문의 조각이라고. 천자문 조각! 얼른 내놓지 못해, 이 괴물아! 시끄러워. 자기도 괴물인 주지. 난 이 조각을 손에 넣으면서 사람들에게 받던 놀림에서도 벗어났고 마법의 힘도 얻게 됐어. 순순히 내놓을 줄 아느냐? 솟아올라라! 뿌리! 어, 이거 뭐야? 저 녀석이 남자 한자 마법을! 오행이 한자 마법. 하지만 어설프구나. 오행 중 나무를 쓰러뜨리는 건 금속계 한자 마법. 대어라! 달도! 왜 나의 뿌리근 마법이? 헌돈, 말세. 조각을 회수해라. 예! 천자문 조각은 대마왕님의 것이다. 네 녀석이 가질 물건이 아니야. 지난번 화가산의 커다란 조각 외에는 천자문 조각이 거의 다 모여가는군. 흠, 그러고 보니 그 천자문 조각의 유혹에도 반응하지 않던 막무가내 원숭이 녀석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아, 진짜 어딜 간 거야 이거? 아, 왜 안 보이는 거야? 아, 진짜 정말. 없네. 어때? 뭐 좀 찾았냐? 아니, 아직. 이 근처에 있을 텐데 말이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마법 천자문 조각은? 빨리 찾지 못하면 혼세 마왕님께 혼날 텐데 말이야. 혼돈 장군, 말세 장군, 혼세 마왕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혼세 마왕님. 저희가 반드시 마법 천자문 조각을 찾아내겠습니다. 탐색은 중지한다. 바로 악마의 꽃으로 돌아간다. 예, 악마의 꽃으로 말입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혼세마왕님? 대마왕님께서 부르신다. 예! 대마왕님! 그렇다. 지금 즉시 악마의 꽃으로 이동한다. 악마의 꽃으로 돌아오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혼세마왕님. 그렇군. 근데 대체 무슨 일이실까요? 이렇게 갑자기 불러들이시다니. 그거 아마 너희 같은 무능한 부하들을 처벌하려 하시는 거겠지. 누구야? 떨어져라. 달사! 저거 캬! 산산이 부서져라. 개트릴 타! 살았다. 대체 누구야? 이게 무슨 짓이냐, 흑심마왕. 허튼 수작 부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뭘 그렇게 흥분하나, 혼세마왕. 오랜만이라 가볍게 인사한 것 가지고 말이야. 상대를 기습 공격하는 것이 네 녀석의 인사법이냐? 그렇다면 이쪽의 인사도 받겠나? 재밌겠군. 그래, 혼세. 전부터 확실히 승부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었지. 네 놈보다 이 몸이 한 수 위란 걸 보여지마. 하, 말이 많군.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지. 뭐? 뭐야? 이 녀석! 이 강해져라! 아무개 힘! 힘! 야!
점령 마법이라. 그렇다면 서사라 암흑의 기운! 기운! 기! 만두지 못하겠느니! 대마왕님! 대마왕님! 자, 널 보아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모은 천자문 조각이다. 와, 많이도 모았네. 마법 천자문 조각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다. 그 힘의 영향으로 부족하지만 나도 서서히 마력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부활을 위해선 필요한 것이 또 있다. 무엇입니까? 마법 천자문 초석이다. 초석? 초석이 뭐야? 낸들 아냐? 초석이라면 과거 3000년 동안 봉인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그건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아무리 조각을 다 모은다 해도 천자문 비석의 주춧돌이 초석이 없으면 유력을 한 대 모을 수 없다. 그러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건이지. 대마왕님, 초석의 위치를 알아내셨습니까? 그렇다. 허나 천개 녀석들도 내가 알아냈다는 것을 곧 눈치챌 것이다. 어떻게든 막으려 될 테니 그 전에 반드시 초석을 빼앗아야 한다. 네, 대마왕님. 알겠습니다. 대마왕이 마법 천자문 초석의 위치를 알아냈단 말입니까? 마법 천자문 초석? 그 이야기는 대마왕의 부활이 임박했다는 말씀이 아니옵니까? 그럼 혹시 손오공의 죄를 묻지 않겠다 하신 것과 이 일이 관련이 있사옵니까? 손오공한테 대마왕이 초석을 가져가기 전에 그것을 가져오도록 명하려 하네. 필요하다면 열피를 이용해도 좋다. 그것이 손오공의 죄를 묻지 않는 조건이네. 그렇다면 그곳으로 오공을 보내라는 말씀이십니까? 한시가 급하다네. 그곳? 치!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구만. 왜 나를 빌려주고 말구야?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오공은 아직 어릴 뿐더러. 허나 지금으로선 열피를 가진 손오공이 가장 적임자인 듯하네. 허나 이것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어. 그것이 싫으면 열피를 당장 압수하도록 하겠네. 갈게요! 갔다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손오공! 그 초석이란 것만 가져오면 여의필도 빌려주는 거죠? 아 참, 왜 내 이야기를 하는데 나한테 안 물어보고 자기들이 결정하는 건데? 약속하마. 초석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나 있는 게야. 그렇다. 마법 천자문의 초석은 지하 미궁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느니라. 지하 미궁? 들어본 적이 있어. 마귀들이 산다는 지하의 미로야. 뭐? 그래, 지하 미궁이라는 곳은 원래 전설의 마술을 봉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감옥 같은 곳이었다. 그 안은 아주 복잡한 미로로 되어 있어 한 번 길을 잃으면 두 번 다시 나올 수가 없단다. 게다가 여기저기 위험한 함정이 가득한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절대 쉽게 손에 넣긴 힘들게야.